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발한 6.25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유엔의 결정에 따라 군사 고문단만 제외하고 소련은 1948년 12월, 미국은 1949년 6월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두 진영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8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준군사조직으로 활동하던 국방경비대를 국군으로 개편하였으며 38선 이남의 좌익 세력을 탄압하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활약하였던 조선인 부대 조선의용군을 인민군에 편입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무장관 딘 애치스는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의 극동방어선은 일본과 필리핀까지라고 하며 대만과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북한에게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애치슨 선언에 따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관여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북한은 중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소련으로부터 전쟁을 개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은 38선 전 지역에서 동시에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남한의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북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7월 말에는 낙동강 동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북한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며 남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맥아더 장군이 임명되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남한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엿보던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인민군의 공급을 끊고 한반도 남부의 인민군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세 달여 만에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을 되찾은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진하여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는 등 계속 북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국군 6사단이 압록강에 도달하면서 전쟁은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10월 25일 6.25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은 대규모 병력을 바탕으로 남하하였습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앞세워 남하하자 국군과 유엔군은 11월 28일 전면적인 후퇴를 결정하였으며 12월 5일 흥남에서의 철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계속 후퇴하던 국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북한에게 빼앗겼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하였으며 38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거듭하였습니다.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정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와 포로를 송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38선을 주장한 반면 남한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포로 송환에 대하여는 북한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으며 남한은 포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 송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사이 이승만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좁혀지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950년 6월에 시작된 6.25 전쟁은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쟁은 남북한 모두의 수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늘어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공방전으로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도로, 주택 등 사회 간접시설이 파괴되었고 피난민이 몰려든 지역에는 식량난과 주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대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편 전쟁의 결과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강화되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6.25 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 가까이에서 미국의 기지로서 역할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아시아의 방공 거점 기지로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권 국가 사이에서 위상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